안녕하십니까, 셰퍼레입니다. 아주 그냥 비가 언제 쏟아질지를 모르겠네. 왔다가 안 왔다, 왔다가 안 왔다. 여러분, 장마철에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지긋지긋하죠. 또 5시리즈를 갖고 왔는데, 5시리즈 갖고 나올 땐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 뭔지 알죠? 송PD 뭐예요? 카푸어. 그리고 오늘 또 나오시는 분은 직업이 또 처음 나오는 직업이에요. 뭐야? 다 나왔죠. 그 직업 안 나온 직업 뭐 있어요? 국회의원? 아니 미안해. 너무 선 넘었나?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차는 이제 가장 인기 차죠. 530i. 왜 인기가 많아요? 그냥 팔아서? 아니죠. 싸게 주니까 할인도 또 파격 있게 하고, 그리고 차도 잘 나가고, 차주분을 만나서 어떻게 또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카푸어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예요? 근데 왜 춤추는 거야 지금? 왜? 뭐 하는 건데 이게? 춤추고 있잖아요. 일단 이동해. 쿵치. 아, 나 이제 그만 서야지.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건 소질이 없어서. 아, 네. 네. 도대체 제가 왜 춤추면서 나오신 거죠? 직업이 약간 그 음악이랑 관련된. 아, 음악이랑 관련있어요? 아, 예. 어떻게 뭐 작곡하세요? 작곡도 할 수는 있는 직업. 가까이서 보니까 아이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미안합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29살 건대에서. 아, 2구, 2구? 예. 아, 2구이시고. 예. 요 차가 뽑은 지 예. 4일밖에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4일 됐습니다. 길만 드리고 있는 중? 아, 예. 아직 친해지지도 않은? 예. 친해지는 중. 아, 친해지는 중? 예. 음악과 함께? 예. 이 차가 530i잖아요. 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6,800 정도 주고 샀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 할인을. 예. 잠깐만, 거의 한 800 정도 받았는데?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야, 아, 요즘 차 받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이건 금방 받았나요? 이거 계약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야, 5시리즈 진짜 빨리 받네. 네. 이러니까 5시리즈 이걸 많이 타는 거야. 네, 그죠? 자, 요 차를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그 운용 리스로 샀습니다. 아, 운용 리스? 예. 월 얼마씩 나가나요? 130 나갈 예정입니다. 아, 130 나갈 예정? 예. 아직 돈 한 번도 못 내봤으니까. 예. 예. 보험료는요? 보험료는 250 나가. 그럼 월 20씩 나간다고 예. 치고 이것만 150에. 예. 기름값은 아직 안 넣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예. 그때 만땅 났을 때 얼마 나오던 거야? 16만 4천 원 나왔습니다. 고급유. 고급유? 4기통? 여러분, 이 차 530i 6기통 아니에요. 4기통이에요. 뭐 한 달에 대략 얼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느낌이. 기름값으로 만 네. 45, 50은 나가지 않을까. 자, 이것만 해도 거의 무슨 200 나가거든요. 예. 자, 이게 예, 아주 궁금합니다. 좀 일단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버는지와 예. 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예. 직업이 뭐예요? 밤에 음악을. 아, 밤에 예. 음악? 예. 밤과 음악과 제가 알기로는 그 7080? 아니 7080은 아니에요? 그쪽에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예. 쇼미더머니 래퍼 그분들 음악도 예, 저 뭐지? 좀 이따 물어볼게요. 5시리즈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네. 원래 아우디를 제일 선호했었는데. 아, 그렇죠. 예. 아우디 예. 한번 비춰주세요. 아니, 그래도 한번 자랑 한번 하자. 디자인은 아우디죠. 예쁘게 나왔어요? 예. 아, 오케이. 그 아우디보다는 BM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빨리 받는 게 좀 중요해요. 예. 정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색깔이 요즘 유행하는 색 있잖아요. 시멘트 색깔. 네. 그리고 이 각진 느낌하고 이 시멘트 딱 색깔 이 느낌이 진짜 그냥 시멘트 차 같아요. 요 느낌이 근데 좀 잘 어울려요. 특히 5시리즈랑 7시리즈가 요 색깔이랑 좀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도 좀 인기 있는 디자인이긴 해요. 색상 잘 뽑았어요. 진짜. 일단 저는 전면에서 네. 요 럭셔리 라인이랑 다른 요 M스포츠 밑에. 저희 옛날에 차 럭셔리 봤죠? 예, 예 봤습니다. 흰 색깔. 아, 그렇죠. 예. 아주 그냥 엘레강스만 하고 멋은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럭셔리랑은 다른 요 밑에 아, 여기. 그 부분? 예. 요 부분이 M스포츠만 되는 거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 빼고는요? 딱히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예. 오로지 M 하나? 예. 아, 요 부분 요거? 예, 요죠. BM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요 디자인이잖아요. 이거 아세요? 호프마이스터 킥 디자인이라고? 요게 일반 세단하고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진짜 차를 좀 젊게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진짜 5시리즈 전문가거든요. 정말 전문가. 전형적인 이 5시리즈 옆모습은 사실 조금 질리기는 했어요. 아직도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발? 아,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말 BM은 휠을 대충 만들지 않아요. 정말 멋있게 만들고, 요게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요. 요 예. 브레이크 캘리퍼, 요 블루로 네. 된 거. 네. M의 상징이죠. 요게 있다고 하면, 아, 저거는 M이구나. 하지만 진땡 M은 아니고, 얘는 이제 M 패키지. 이거랑 요 마크 부분. 요 부분이 요 진한 시멘트 색깔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한 화이트보다 이 색을 진짜 잘 뽑았어요. 어떤 직업이에요? DJ를 하고 있어요. 아, DJ? 네. 그럼 음악 이렇게 만지면서? 네. 저 진짜 이런 직업은 처음 봤어요. 근데 흔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좀 특별한 직업이잖아요. 예. 밤낮이 맨날 바뀌어 있겠네요. 그냥 바뀐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들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뭐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뭐 음악 나오는 데 가면 DJ분들이 꼭 있잖아요. 이분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을까? DJ라는 직업이 프리랜서 네. 개념이라서 아, 진짜 네네.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하기 나름? 네. 그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에 따라가지고. 아 그거에 네. 따르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버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대 중반. 아 250? 예. 저는 딱 그 정해진 월급을 받고 아 월급을 거. 받고 있고요. 네. 아 250이고 네. 아까 차에 나가는 돈이 기름값 예상 기름값까지 하면 200이었거든요. 아 예. 그럼 네. 50이 남을 예정이네요. 아직 차 뽑은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가 네. 아직 요거 뽑은 지 4일밖에 안 된 네, 차를 네. 들고 나온 이유가 일단 진로는 났는데 네. 유지가 될까. 아 일단 예. 진로는 났는데 예. 아직 돈 나간 적이 한 번도 예. 없으니까. 뭐 그때 그동안 돈을 좀 많이 모아놨어요. 예, 얼마 모아놨어요? 많이는 안 모아놨습니다. 그냥, 네. 예. 그냥, 천만 원도 안 모아놨다. 예, 대략 얼마? 한 150? 아니, 아니, 150 모아놨어요. 나 천만 원은 안 모아놨다는. 너무 갭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예, 예. 150 정도 모아놨다고요? 예, 150. 그동안 돈 다 어디다 썼어요? 놀고. 아, 놀고. 사고. 먹고. 먹고. 이런 데 다 쓰고요? 예. 29이면 곧 30이거든요? 예. 저축할 생각은 좀 안 해봤나요? 저축보다는 그래도 그거는 네.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자라는. 아, 생각에서. 나중에 책임을 지자라는 거죠? 예. 이 차를 뽑았으니까 더욱더 적으면 힘들겠네요? 아, 그래서 투잡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 투잡도 좀 생각 중이고요? 예. 솔직히 이거는 그냥 구독자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네. 이건 투잡 아니면 견디기 힘들어요. 봐봐요. 네. 솔직히 그냥 막 멋을 안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네. 그리고 한참 또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아, 예. 보니까 패션도 네.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여기서는 디제잉이 펼쳐지고 있어요. 감당 가능하겠어요? 50만 원 나오면? 아 일단 또 월세도 내야 되니까. 아 집 월세가 있어요? 네. 아 혼자 살아요? 예 혼자 삽니다. 아 월세 얼마 나가는데요? 월세 한 45만 원. 그럼 어떻게 네. 할 건데요? 진짜 그냥 진심으로 예. 저 카프로 컨텐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진심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안 그래도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네. 예, 투잡을 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투잡밖에 지금 답이 없는데요? 예. 지금 영상 요 정도만 봤는데도 벌써 여러분들 이건 카푸어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데? 아 거기다가 그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통신요금도 달달이 한 7, 80 정도 나가고 있어요. 통신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아 그 소액결제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안 쓰고 소액결제를 아 쓰고. 이미 예, 유지가 이미 안 되네요? 오갑니다. 예. 아 그럼 투잡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네. 없이는 절대 유지가 안 되겠구나.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아 필수? 네. 잠깐만 설마 아까는 되게 뭔가 쿨해 보였는데 비닐도 아직 안 뜯은 거예요? 네 언제 뜯을 건데요? 한 일주일 딱 되자마자 네, 저에게 뜨는 영광을 한번 네, 네, 네. 이 쿨한 저 진짜 뜯어도 돼요? 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니 예. 아, 저 뜯지 네. 않을게요 네. 비닐 근데 이거 너무 심하게 안 뜯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 4일이니까? 네. 아 이제 사귄 지 4일 됐으니까? 예. 그렇죠 이 정도면 아직 불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차의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는데 네 옛날 우리 520 아이 같아요.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네. 이거 빠져서 나온 거예요? 네, 빠져서 반도체 때문에 아... 네, 빠져가지고 나온다고. 이거 없으면 진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없어가지고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이제 센서로 다 보고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전에 타던 차가 네. 서라운드 뷰가 없는 차였어가지고. 아, 있으면 신세계인 걸 또 모르시는구나. 네. 뒷좌석은 거의 처음 타보시죠? 여기 사람이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뒷좌석 공간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만 봤을 때는 네. 그 벤츠랑 아우디랑 BM이랑 그 비교한 것 중에 얘가 제일 넓다고 해서 아 정말요? 예, 5 시리즈가 좁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좁을까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좁아가지고 그게 가장 큰 불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 부분이랑 이쪽 부분에 네. 음료 꽂아놓으면 진짜 좀 수납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여기 사타구니 이용하시고 네. BM 처음 뽑으신 분들은 다 이 디스플레이 키를 갖고 다니거든요. 좀만 지나보세요. 네. 이 키는 장롱 속에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서 안 갖고 네. 다니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충전해야 돼. 예, 예, 그때부터는 장롱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놓으면 충전. 아 진짜요? 네. 역시 MZ세대는 MZ세대는 다 네. 네. 제가 예전에 탔던 520i 럭셔리 라인하고는 확 다르네. 일단요, 요 뒤에 라이트가 후미등이 너무 이뻐요. 요게 진짜 인절미같이 굵어요. 이렇게 불빛 자체가 굉장히 입체감 있지 않아요? 자, 화제의 시간 이제 트렁크 점검. 자, 트렁크 점검 가봅시다. 재미없다. 이렇게 네. 트렁크 이렇게 재미없게 하고 오실 거예요? 아, 이쁘다. 네? 이게 뭐 좀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뭘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각자 트렁크를 알아서 꾸며 오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카푸어야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뭐야 이거 뭐 우산 뭐 우산 이걸로 뭐 어떤 뭘 리뷰하라고 뭐 어떤 얘기하라고요? 앞으로 나오실 분들 트렁크를 아주 개성 있게 네 제가 리뷰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에?
아, 무조건 투잡을 해야 되고. 네. 어, 29이면 어떻게 부모님 용돈 좀 줘요? 아, 제가 부모님을요? 아니야. 아, 부모님이? 아, 나 아... 누가 누굴 줘야 되지? 잠깐 헷갈렸어. 그 각자 마이웨이라서. 아, 각자 마이웨이. 예. 그렇죠. 아, 그러면은 무조건 투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또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제가 안 그래도 밤에 일하다 보니까. 네. 어, 낮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일단 할 생각이고. 근데 잠을 못 자잖아요. 뭐 그래도 얘 잃기 싫으면. 아, 그렇죠. 이 차 네. 안에서 잘 수만 있다면. 예. 진짜 무섭다. 그냥 100% 카푸어입니다. 아, 이거는 투잡 없이는 절대 이 차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5시리즈를 또 안 타보신 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5시리즈는 좀 이렇게 전천후 팔방미인 같은 느낌이에요. 운전이야 당연히 4기통인데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요 핸들 이 묵직함 알지? 진짜 묵직하니 차가 안, 쫙 낮춰서 깔려가는 이 느낌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4일차 운전자에게 이 차는 좀 어떤 느낌일지, 어떤 게 좀 좋았어요? 일단은 그 전에 타던 차가 너무 옛날 차였어가지고 네. 요 그 앞에 계기판 있는 부분도 되게 신선했고요. 야, 역시 이거는 여러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 네. 저는 좀 지겼거든요. 이게 또 신선하게 다가오는구나. 네. 이제 아직 4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건 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아직 스포츠 놓고 돌린 적은 없어요. 어, 개봉해요? 어떻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왜 이렇게 쿨하시지? 원래 이 정도 비닐 안 뜯는 분이면 이렇게 쿨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뭐 스포츠 모드 된다 그랬으면 얼마나 쿨한지 보죠. 요거! 요거!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네. 그냥 이 차 타면서 단점을 아직 네. 느낀 적은 없었는데, 새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을 이렇게 막 돌렸을 때 삑삑삑 소리 나는 거? 아, 삑삑삑게 네. 살짝 이렇게 소음이 좀 들려와요? 네. 그리고 밟았을 때도 살짝 소음 들려오죠, 브레이크? 네. 그게 이제 좋은 브레이크들이 좀 그래요. 아... 네. 세라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네. 끼익 하면서 뭔가 그 엄청난 막 소음도 좀 들려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차가 멈추고 차가 앞으로 막 굴러갈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런 소음. 네. 그 외에는요? 그 외적으로는 그냥 차에 딱 타려고 하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는 시선이 약간 혼자 찔린달까? 아 카푸. 아, 진짜? 왜냐면은 네. 숫자 5 들어가는 게 그렇게 카푸가 많아요. 네. 아... K 시리즈보다 더 많아요. 네, K5. 5 시리즈 그죠? 숫자 네. 5 들어가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제가 궁금한 건데 네. DJ 일을 하잖아요. 네. 만약 잘 나가면 한 달에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많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몇 천도. 아, 진짜요? 많습니다. 네. 상위권 분들? 예. 네. 아, 그 정도? 그 우리 구독자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죠? 네. 지금 왜 이렇게 했어요? 투잡을 할 정도로. 자, 제가 개봉합니다. 렛츠고! 진짜 잘 나가! 저 오늘은 어디 업장으로 가나요? 갱넴으로 가주시죠. 아, 저 갱넴? 오케이. 혹시 직접 디제잉한 음악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네. 아스카! 오스카! 이런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뭔가 그 느낌. 렛츠고!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질문인데 29이잖아요 네. 이제 곧 30이에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20대처럼 못 살아요. 막 놀기만 하면서 못 살고 네. 부모님이 또 지금도 뭐 용돈 받고 뭐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건 없지만 네. 더욱더 이제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을 케어까지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처럼 뭐 모아놓은 돈이 아까 뭐 150이라고요? 네. 현재 뭐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지. 앞으로 투잡해야 겨우 2차까지 유지가 가능하지. 네. 그리고 지금 당장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근데 네, 일단 다행인 거는 네. 결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와, 다들 결혼 생각이 없네요? 네, 그냥 몸 건설 정도만 되면은 네. 그냥 뭐 이 생활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분은 그냥 딱 100% 얘기하면 그냥 카푸입니다. 진짜 투잡 없이는 절대 못 견뎌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월세까지 디제잉 하는 거 만나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7월 초중쯤에 네. 그 건대 오키라는 가게가 새로 오픈해서요. 오케이? 오키. 오키. 사람 이름. 네. 아, 오키. 거기서 디제잉 하시는 거예요? 8시부터? 네. 아, 알겠어요. 저도 한번 나중에 놀러 갈게요. 네. 그 앞에서 저도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돈 좀 모읍시다. 29에 한 150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또 개인적으로 DJ라는 분을 만나서 네. 또 카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차에서만 잠을 자도 즐겁다고 합니다. 여기 또 디제잉 할 때 많이 구경들 가주시고 다음에 또 더욱더 재밌는 또 카푸어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잿볼이었습니다. 아, 맞다. 잿볼님, 저 여기 긁혔어요. 아니,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긁혔어요. 너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니 유리야 하람에 가서 아 나 뭐야 빨리 가자 하람에